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같이 한국 경제를 오늘 공부하게 될 최유갑입니다. 오늘 첫 강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강의 전반에 대한 소개와 평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본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교과서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만든 강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학기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제가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55%, 그리고 출결이 약 5%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요거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안정적인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학기가 진행된다면 불가피하게 한 학기 전체 강의는 한 학기 전체는 아무래도 제가 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평가 개요처럼요. 중간고사 40%, 중간 기말을 보고 중간고사 40%, 기말 55%, 그리고 나머지 출결을 5%로 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적게 하고 대신 오프라인을 많이 할수 있다면 제가 이전에 한국경제론을 저기 다루었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분명한 거는 중간고사는 반드시 지필고사를 치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발표와 보고서로만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아무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평가가 아무래도 저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하기가 상대 평가 체계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답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치름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평가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이렇게 40% 포함시키고 필답고사 형태로 취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안정적인 오프라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한국경제론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강좌를 여러분과 같이 할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불이 꺼져가지고 이게 조금 어두워 보이죠? 여러분들이 좀 어두워 보일 텐데 이러면은 좀 낫겠죠, 그렇죠? 제가 양면에 이쪽에 조명이 있고 이쪽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으나 몇 차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눈이 조금 따가운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이런 식으로 제 강의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에는요, 대체로 이 8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진행할까 합니다. 특히 이 강의의 전체적인 제목, 취지는 한국 경제론 성취와 도전에 있습니다. 한국이 강제로 개항을 한 이래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가 이제 서서히 도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 내었고 또 우리 앞에 무엇이 도전으로 남겨져 있는지를 되돌아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대의 세대로서 한국을 주도해 나갈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10년 뒤, 20년 뒤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체로 8가지 주제로 이제 한국 경제론을 제가 다룰 텐데요. 약 15개의 챕터로 제 강의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그리고 이번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어느 정부가 출범하든 상관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체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간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정부에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 일장에서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왜 우리에게 성장 정책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매년 내그 단기적인 안정화 정책이라든가 또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단기의 단발적인 정책으로서 한국 경제가 계속 과거의 성취를 이어가기 곤란한지에 대해서 다루면서 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일장에서 제시해야 할까 합니다. 일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접근 방법, 한국 경제를 다루는 두 가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이 경제 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제시한 역량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성취를 삶의 질 관점에서 살펴본 탁월한 시각이죠. 그 역량 접근법의 기초에서 우리가 한국 경제를 평가해 보고요. 이어서 우리가 이른바 거시경제 균형 접근법이라 해서 거시경제를 국민경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논점을 이 일장에서 함께 다룹니다. 이두 가지를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툴에 기초해서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는 과정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단기적 처방보다는 오히려 단기적 처방은 우리가 갖고 직면하고 있는 상황만 계속 악화시킬 뿐이고 실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안으로서 성장 정책 또는 일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혁신 정책이 한국 경제를 과거의 성취가 계속 이어가는 기반이 될수 있다는 것을 1장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곧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나의 챕터로 다루고 그다음에 또 기술 진보를 하나의 챕터로 다룹니다. 경제 성장은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평가를 해보면 대체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처럼 한국 경제를 끌고 왔습니다.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 정책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들이 지켜볼 때
도대체 한국의 의료 정책이 뭐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평가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그리고 어떻게 저런 조치들이 가능한 상황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도 일정 시간 흘렀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를테면 이런 사회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인데 의외로 의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선진국을 크게 앞서가는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사회가 단순히 우리 사회의 성과가 우리 사회의 성취가 한국 경제의 성취가 단순히 경제 정책 분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 정책을 하나씩 진척해낸 성과에도 비롯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이렇게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양면에서 분석을 해보고요. 하지만 이 사회 정책은 강의 뒷부분에 어차피 다루게 되는데 경제 정책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기술 진보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혁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한국 경제가 지금 직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인 혁신입니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우리 혁신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하자고 하면 대부분 그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그냥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 앞에서 멈추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혁신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창조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말문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진보를 다룰 때에는 기술 진보의 구체적 형태, 그리고 기술 진보의 과정, 이런 것들을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밟아왔던 과정, 선진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단어로서, 창조나 혁신이라는 단어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구체적인 혁신의 방법론을 우리가 기술 진보를 다루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룬 게 역시 이 성장과 기술 진보 정책이 모든 것은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제도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혁신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과 정부와 사회 조직의 상대적 역할이 상당히 다르죠. 어떤 국가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 있고, 어떤 국가는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국가는 사회 조직이 국가 단위로까지 확장되거나 또는 업종 단위로 사회 조직이 활성화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어떤 역사적 유산을 가져서 이 시장과 정부와 사회 조직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는 각국마다 그 역사적 유산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냐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제대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도적 유산과 어느 정도는 부합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전개되어야만 됩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는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와 사회 조직이 균형 있게 발전해 온 그런 경제 제도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제도 등 양식은 우리의 과거의 제도 등 유산을 과거의 역사적 유산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집행될 때그 유효성을 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제도를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경제지도와 그 역사적 유산을까지 다루게 되면 우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여러분들은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저네 번째 꼭지에서는 한국 경제가 지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 왔는지를 하나씩 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일정한 시대 구분을 할 것이고요. 각 시대별로 나타났던 도전,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바는, 사실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과정은 1950년부터만 치더라도 이미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지나온 70년의 시간 중에서 1950년부터 친다고 할 때, 과거 한국 경제를 다루는 많은 분들이 대체로 한국 경제의 성취를 대체로 60년대 또는 70년대 초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의 원천을 60년대와 70년대에 있었던 일들에 주목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한국 경제는 7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른바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래 일정한 제 기준으로는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긴 70년의 세월의 흐름을 과거의 1, 20년만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욕입니다. 역사의 매 순간마다 판단의 순간이, 그렇죠?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이 있었고, 그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했던 많은 우리에게 던져졌던 그 도전에 맞서서 우리가 선택했던 그 말은 용기 있는 결단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성취 70년은 그매 시대를 어느 정도는 조밀 있게 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취를 역사적으로 쭉 회고를 하고 나서요, 그 성취를 이제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무역의 발전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와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무역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역을 발전시켜 왔고, 우리에게 무역면에서 무엇이 미안의 과제로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 다섯 번째 꼭지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의 주역은 물론 이제 모든 국민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조직화하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기업에 있겠죠. 기업이 얼마나 활력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활력 있게 자신 앞에 놓여진 도전을 해결하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활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진 기업가 정신을 왕성하게 발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른바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재벌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고 있죠. 과연 이 재벌 구조 또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지난 70년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과연 앞으로의 100년, 200년을 계속 추동해 갈 만큼 그런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조직 구조인지, 그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를 이제는 언급해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삼성이나 LG 또는 현대와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 또는
재벌이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 개별 조직은 한국 전체의 산업 지형을 볼때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든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사회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재벌과 비재벌, 원천기업과 하청기업,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 적절히 발휘되냐 안 되냐를 결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하는 게 다섯 번째 꼭지 기업 지배 구조와 산업의 조직에서 우리가 다루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여섯 번째 꼭지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금융 환경입니다. 기업이 산업을 기업이 자신이 속한 기업 집단을 이끌고 가려는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고 있고, 그것이 생태계로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합니다. 이른바 혁신을 선별해낼 수 있고, 혁신을 하도록 인내해주는 환경이 존재해야 되죠. 금융이라는 게 바로 그런 요소입니다. 금융은 금융인들은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 집단이 어떤 활동이 혁신적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고 또 혁신이라고 판단되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내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의 선별과 인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금융 환경이 어떤 성과를 보여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단순히 한국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혁신을 선별하고 또 인내 있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조직 환경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게 6장의 여섯 번째 꼭지의 과제입니다. 혁신은 기업가 정신이 대체로 주도한다고 하지만 노동 과정에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동이 구현되고 있느냐, 노동자와 경영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느냐가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상생과 혁신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갈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생산 과정, 그리고 노사 관계를 다루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노동 환경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많은 국내 전문가나 외국계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지나치게 전투지고 갈등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을 두고 혁신을 장려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노동환경을 갖고 있다고 얘기되어 있지 못하고요. 또 근로자 개개인을 혁신의 주체, 혁신의 조력자라고 보는 관점도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웃 일본이라던가, 그 형태가 무엇이 됐든 이웃 일본이라던가, 독일, 그리고 스웨덴,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 노동 환경 자체는 근로자의 혁신이 발현되는 그런 노동 환경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들 국가들, 거기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 그리고 미국 전체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노동 과정 자체가 혁신을 자극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환경을 단순히 갈등이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과연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혁신에 얼마나 유효하게 작용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은 생산 현장 곳곳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기업가 정신의 외로운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 소수의 몇몇의 기업가의 외로운 쟁취에 의해서 혁신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 과정, 모든 생산 과정, 모든 곳에서 혁신이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혁신의 관점에서 한국의 노동 과정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게 일곱 번째 꼭지의 과제입니다. 여덟 번째로요. 여덟 번째에서는 사회위험과 복지 제도를 다루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국은 경제 성장의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면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으로 대변되는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대변되는 사회 정책도 동시에 발전시켜 온 국가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얘기할 때 혁신에는 많은 위험 부담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에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복지제도는 생산과 재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를 얘기합니다. 사회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죠. 해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새 다시 재고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산 과정의 참여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덜한 거죠. 재생산은 근로자가 실직을 한 뒤에 빠른 속도로 재교육, 재훈련을 통해서 생산 현장에 다시 투입될 수 있고, 동시에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 더 양질의 다음 세대로 대체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가 바로 이 재생산의 복지 제도입니다. 한 사회는 생산과 재생산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바로 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근로자 개인으로서도 문제가 되지만 사회 전체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혁신적인 태도가 얼마나 발현되느냐는 바로 이 복지제도, 생산과 재생산의 복지제도와 긴밀하게 관련됩니다. 얼마나 혁신적인 인력이 생산 현장에 다시 새로운 세대로서 다시 투입되냐는 역시도 이 생산과 재생산의 제도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라든가 주택제도, 교육제도, 의료제도 그것들은 바로 생산과 재생산에 따른 과정에 과정된 이 사회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만큼 혁신과 복지제도는 또는 사회 정책은 혁신과 긴밀하게 관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도전할 때그 도전에 따른 개인적 위험도를 줄여주면 줄여들수록 훨씬 더큰 도전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체로 제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여덟 가지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다루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 직면해왔던 도전처럼 또 하나의 도전인데 우리가 가진 시장과 정부와 사회 조직의 이 강점이 잘 발휘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위협을 극복하고 하루바삐 모두 제 강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러분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가진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이 발휘된 발표와 보고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서론격 강의에서 간단하게 다루면서 넘어갈 첫 강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경제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 경제론 첫 수업은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